운동이 끝난 후 주방으로 향하는 아름 씨. 과거엔 주전부리를 안 했던 그녀지만 요즘엔 간식을 부쩍 달고 산다는데요. 아, 이거 다 부서졌다. 여보, 아니 뭘 그렇게 먹어? 응? 너무 맛있어. 당신 오늘 이런 과자 이런 거 잘 안 먹지 않았었나? 몰라, 체질이 바뀐 건지 언젠가부터 과자가 땡긴다. 이런 게 왜 옛날엔 맛이 없었을까? 이렇게 맛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단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단 음식에 든 설탕은 우리 체내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로 인해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니까 면역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보통 감기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감기는 신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내는 신호거든요. 이때 방치하고 면역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염증 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면서 가볍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이런 중증 질환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 먹어 이제. 아니 그만 먹. 나 하나 더 먹을게. 그만 먹어. 여보, 내가 무슨 맨날 이런 거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거 먹어. 어? 주출하면 알았지? 요즘 들어 달달한 과자를 즐기는 아름 씨를 위해 상남자 준용 씨가 만드는 건강 간식. 조금 투박하지만 아내를 위한 마음은 가득 담겼습니다. 설사 다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먹어. 고마워. 진짜야? 이렇게 신선한 이런 야채, 과일 이런 걸 먹어야지 좋은 거지. 저 과자 저런 거 다 기름에 튀기고 그런 거 먹으면. 알았어. 어? 알았어. 이제 과자도 줄여보고 건강하게 이런 거 먹을게. 그럼.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